네, 여러분들이 가진 종목 오늘 12월의 첫 거래일에 좀 상승 많이 좀 두드러지고 있나요? 이상루 전문가 월요일부터 만나볼게요. 많은 분들이 기다리고 계시네요. 이상루의 새빨간 투자, MT 렌트 이상루 전문가. 안녕하세요, 네, 전문가님.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LG화학을 한번 볼게요. 저희가 10월부터 가지고 있던 종목이었는데요. 그 이번 주에 증시 그 추천 종목을 보니까 화학주가 많이 들어가 있더라고요. 지금 보유가 맞는 겁니까? 네, 뭐 일단 전반적으로 우리가 지금 시장의 분위기를 조금 읽으셔야 되는데, 우선은 지금 LG화학이나 뭐 아니면 TK케미칼 또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이 방송에서 제가 주로 언급을 했던 종목군들에 대한 이제 2차적인 반등세 조금 올라오고 있고, 오늘 조금 또 반등세 조금 올라오는 곳이 바로 롯데케미칼 이런 종목군들입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뭐 이런 종목군들이 지금 당장에 뭐 좋은 반등 모멘텀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보는 거는 조금 어렵고, 대신 우리가 그전부터 뭐 유류세 인하라든지 아니면 유가에 대한 안정화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계속적으로 작용을 해왔거든요. 그런 부분에서 지금 주가에 뭐랄까 이제 호재에 대한 부분 자체를 조금 더 명확하게 가져감으로써 그에 따른 반등이 오늘 시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분석을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지금 뭐 LG화학 자체에 대한 반등세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사실 뭐 10월 16일, 뭐 10월 30일이면 여기거든요. 그래서 하단부터 꾸준하게 이제 대형주들은 움직임이 나타나기 때문에 지금이 올라가는 모습 자체는 충분히 추가적인 상승이 가능하다라고 보시는 게 맞습니다. 결국에는 바닥권력 오랫동안 다지고 난 다음 다시 한번 더 추세가 바뀌어서 올라가는 그런 분위기이기 때문에 결국 지금 올라가는 것은 유류세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 자체가 정책적인 부분 자체가 가미가 됨으로써 실적에 대한 변화가 직접적으로 나타나고 있다라는 부분에 대한 반증이라고 보셔야 되거든요. 그런 반증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드러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이런 화학주의 전반적인 반등 모멘텀이 지금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고 있고, 지금까지는 우리가 개인 투자자들이 접근할 수 있는 선매수의 구간이었다. 그렇게 좀 보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주가가 오르고 난 다음에, 아, 이 종목이 괜찮아 보여. 그리고 오늘 시장에서 마찬가지로 전반적인 시장이 오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 개인 투자자분들이 마음이 조금 급하실 수 있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항상 이제 마음이 동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급하게 투자하시면 안 됩니다. 오늘 갭이 상당 부분 크게 떴고, 그에 따라서 지금 다시 한번 시장이 움직이고 있는 상황인데, 결국에는 오늘 사가지고는 큰 수익을 보기는 힘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장이 조금 안정되면서, 그리고 장이 조금 조정을 보였을 때, 음봉에서도 조금 더 적극적인 매수로, 가입, 조금 이런, 뭐랄까요, 매수세를 붙여야지, 우리가 항상 이렇게 오르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계속적으로 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다만, 화학주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지금부터는 조금 더 본격적인 상승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오늘 지금 당장에 추가적인 접근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씩 눌릴 때, 여기에서 주가가 조금씩 흔들릴 때, 그때마다 우리가 좀더 딜을 받쳐줄 수 있는 그런 전략으로 대응을 하시는 게 맞다라는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전반적으로 오늘 시장 자체가 긍정적으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데, 우리가 조금 눈여겨보셔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 부분 자체를 조금 짚어드린다면, 지금 보면 오늘 시장 안에서도 이제 철강주라든지 화학주, 그리고 정유주, 뭐 이런 종목군들, 와성차도 마찬가지고, 지금까지 이런 종목군들, 기계업종도 마찬가지지만, 대부분이 빠져있던 종목군들이 현재 반등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이 시장을 이끌었던 게뭐 삼성전자라든지 아니면 SK 그런 하이닉스라든지 이런 기업들 자체에 대한 주가 자체보다는 전반적인 시장에서의 키 맞추기 형태가 조금 뛰고 있다라고 보셔야 돼요. 그러면 결국에는 지금은 시장 자체 포커스를 조금 맞춰본다면 어떤 주도 패턴을 가지고 이 업종이 무조건 간다, 아니면 이 업종이 간다, 그렇게 보기보다는 가격적인 부분에서 조금 더 저렴하고 조금 더 안정적인 수급이 들어올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낙폭과대에 대한 순환매가 돌고 있다. 이렇게 표현하는 게 가장 시장을 올바르게 읽고 있는 방법이다라는 말씀까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우리가 차트 보면서 좀더 추가적인 말씀을 드려보면, 지금 코스피 같은 경우에도 여태껏 이제 바닥 권력을 다지고 난 다음에, 지금 미중 정상회담이라든지 아니면, 한미 정상회담에 대한 긍정적인 효과가 지금 시장에 나타나고 있다는 거거든요. 결국에는, 미중 정상회담에서 지금 당장의 관세를 푸는 게 아니고,
이제부터 90일 동안 유예를 하겠다라는 거예요. 90일 뒤에 또 안 좋아질 수도 있다는 얘기거든요. 하지만 지금 그런 부분 자체가 존재를 하기 때문에 상승폭 자체는 제한적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곧장 여기서 드라마틱하게 이렇게 시장이 넘어간다고 보기보다는 약간씩 여기에서 이제 박수를 이루면서 움직이면서 횡보할 확률이 대단히 높기 때문에 그런 부분도 감안하셔가지고 추격 매수보다는 우리가 조금 더 시장이 빠졌을 때 빠질 때마다 조금씩 뒷자리를 잡아주는 그런 전략이 가장 좋은 방법이라는 거 다시 한 번 더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시장에서 조금 관심을 가지고 봐야 되는 종목 두 가지 종목 준비를 해봤는데 자, 첫 번째는 먼저 MP 한강 잠깐만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MP 한강이라는 기업이 오늘 뉴스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 뭐 첫 번째 뉴스는 바로 뭐 퓨라텍이라는 회사를 지금 양수를 결정했고, 뉴메딕이라는 회사도 양수를 결정했다는 건데, 이 퓨라텍이라든지 아니면 뉴메딕이라는 이 회사들이 뭘 한 회사냐면 바이오 뭐 또는 아니면 의료 기기 뭐 의료 재생 재료 뭐 이런 것들을 담당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자, 사실 이제 MP 한강이라면 우리가 뭐 별 볼 일 없는 뭐 그렇게 크게 화장품 안에서도 유통 및 생산을 담당하는 업체 그렇게 알고 있는데 지금 추가적인 이런 사업에 대한 다변화를 통해서 주가를 한번 잡아보겠다라는 의지거든요, 사실. 지금까지 주가를 한번 같이 보시면 앞에서도 큰 급락세가 많이 나타났어요. 그러고 난 다음에 지금 이런 급락세 이후에 다시 한번 다지면서 올라가는 부분이거든요. 이런 부분을 봤을 때는 이 앞에 음봉 자체를 우리가 그냥 나쁘게만 해석할 게 아니고 결국에는 음봉이 터졌다는 것은 또 누군가 매수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매수가 지금 다시 한번 하방에 대한 지지로 나타날 수 있다라는 관점으로 해석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급등락이 현재 많이 나타나고 있고 지금 그 뉴스가 나오고 난 다음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는데 오히려 지금은 이런 자리에서는 지지율 확률이 높다라고 판단을 하실 필요가 있어요. 이미 많이 빠졌기 때문에 여기에서 추가적인 하락 자체가 나타나더라도 뭐 하단에 이 정도에서는 우리가 리스크 관리를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자리에서는 끊어주면 되는 거니까 결국 지금 자리 뭐 위험해 보이는 자리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런 눈을 조금 더 바꿔서 생각을 하신다면 그래 이제부터 회사에 대한 본질은 바뀔 수 있는 부분이니까 주가에 대한 변화도 좀 더 나타날 수 있겠지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다라는 부분으로 첫 번째 종목 MP 한강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종목은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컨텐츠 제작, 드라마 제작 업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제 최근에 두 가지가 조금 방영을 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이제 남자친구, 그래서 뭐 박보검 씨하고 송혜교 씨가 나오는 드라마죠. 거기에 이 스튜디오 드래곤이 제작 업체고 또 한 가지는 이제 뭐 주말에 있었던 그 드라마 이름이 뭐 알함브라 궁전의 추억, 그래서 우리 현빈 씨 나오는 드라마인데. 그런 뭐 우리 현빈 씨가 어느 정도에 대한 주가에 대한 뭐 부양을 좀 더 해주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조금 할 수 있는 상황이고요. 특히나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 결국에는 지금 시장 자체가 우리가 뭐 실적이 지금 얼마만큼 나고 있느냐보다는 기대감을 얼마만큼 품고 있느냐가 말이 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을 본다면 지금 이런 스튜디오 드래곤 같은 경우에는 충분히 그런 기대감을 조금 더 올릴 수 있는 여지를 담고 있고 그렇게 본다면 이런 가격대까지는 무난하게 올라가는데 여기서 이제 추가적인 별기업이 되려고 하면 결국에는 중국에 대한 매출 그러니까 판권 자체를 계약할 수 있느냐 없느냐의 여부가 그에 따라서 목표치를 추가적으로 달성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자리에서 보면 그런 드라마 두 가지에 대한 기대감 자체가 주가에 상당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추가된 상승이 좀 가능할 것 같아요. 지금 뭐 첫방이 시청률이 7% 정도 나온다고 하는데 요즘은 지상파도 7% 나오기 힘듭니다. 그렇게 보면 조금 더 주가에 대한 업그레이드가 이루어지지 않을까라는 의미에서 스튜디오 드래곤 그리고 첫 번째로는 MP 한강 이 두 가지 개별주 조금 보시면서 시장을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은 좀 그동안 눌렸던 종목들이 상승하잖아요. 그러니까 낙폭과대 수나미가 나타나는 현상이잖아요. 의견 주셨는데요. 오늘 관심주 네. 잘 들으셨죠? MP 한강과 스튜디오 드래곤 얼마 전 시작한 송혜교 박보검 주연의 남자친구라는 그 드라마의 시청률이 굉장히 이끌어지고 있다. 스튜디오 드래곤 한번 눈여겨보자라는 거 우리 두 종목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